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사울에게 하프를 연주해주는 다윗이라는 그림이죠. 자, 이 그림에서 포인트는 사울왕의 얼굴입니다. 표정입니다. 아, 다윗의 표정은 나타나 있지 않죠. 사울이 하프를 연주를 하고 있는 다윗을 언제라도 창으로 박아버릴 것 같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고요. 한 손에는 창을 가득 움켜쥐고 있습니다. 질투로 인생을 망쳐버린 이스라엘의 일그러진 영웅 사울에 대한 이야기, 1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의 작은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인간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부족 연맹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간 과정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상태에서 제비를 뽑는데 사울이 선출되게 되죠. 이 두 가지의 재밌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어디에 근본적인 토대를 두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속해 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비 뽑기도 하나님께 달려있죠. 이스라엘도 또한 그들이 왕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선출하신다는 것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감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왕으로 선출된 자는 자신의 어떤 전쟁 능력을 드러내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기름을 부음을 당하고 제비를 뽑고 난 이후에도 고향 기브아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그러던 찰나 암몬족속이 쳐들어와서 야베스 길랏을 정복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분노하여 고향에서 농사 짓다 말고 상경하여 베색에서 33만 명의 군사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세를 몰아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 암몬족속들을 몰아내고 길랏 야베스 주민들을 구출하게 되죠. 이때 감동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길갈로 데려갑니다. 길갈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에 관한 기억들이 담겨있는 지역이죠. 길갈로 데려가서 사울을 드디어 옹립함으로써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초반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긍정적입니다. 사울이 나름 행동을 잘해요. 겸손하게도 행동하고. 그런데 이후에 사울은 심각한 범죄 세 가지를 저지르게 됩니다.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까지 가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이후에 사울 다음에 모든 관심이, 성경의 관심이 다윗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버림을 받았을까요? 여전히 블레셋은 게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의 소명을 감당해야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자기의 맏아들이죠. 요나단을 게바 밑쪽 기브아라는 지역에 1,000명을 데리고 주둔하게 하고, 자신은 2,000명을 데리고 믹마스에 주둔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이 기습을 벌여요. 그리고 이 기습을 벌이자 사울이 이제 같이 합세를 해야 되지만, 사울은 요나단이 기습을 하자 이제 블레셋이 자신을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겁을 집어먹고 길갈로 도망하게 됩니다.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대군 병과 3만과 마병 6,0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고 두렵고 떨면서 전부 다 굴로 산으로 들러 다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무서움과 공포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 마치 사울의 소명을 요나단이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단이 또다시 기습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올립니다. 이때 요나단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죠. 전쟁은 수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서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수하들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충돌시킵니다. 그래서 막 블레셋이 막 서로 막 놀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번개도 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사울은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제 승기가 자신들에게 돌아왔으니 이제 출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신의 뜻을 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 점을 치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우림과 둠림으로 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무엘의 권한이에요. 사울의 권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자 바로 사무엘이 도착해서 너 지금 뭐 했냐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당황스러운 장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사울이 변명을 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웃입니다. 길갈에서의 범죄 행위로 사울이 범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는 제가 지난화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역사서, 이스라엘 구약성경의 역사서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제사를 드렸다, 월권 행위가 중요한 게, 월권 행위가 죄라는 게 아니라 사울은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법궤 안에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우상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사울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주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사울은 또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이 저질렀던 범죄는 아말렉 전투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진멸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민족이나 사람을 하나님 대리자로서 깔끔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들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했지만, 어떻게 됐냐면 살찐 짐승이나 양 이런 것들을 남기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사무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그래도 사울에 대한 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안 됩니다 막 이러다가,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봐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제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또 막 변명을 하게 되죠. 그 변명이 또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를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단순히 기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적 관점이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신명기적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중심주의, 기계적 제사주의에 사울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입니다. 제사를 기계적으로 생각한 거야. 마치 하나님이 제사밥을 먹고 배부르시는 그런 우상신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 우상 숭배와도 같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같습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이런 병행법적인 어떤 수사법을 통해서 사울을 깨우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울은 이미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사울에게 향해 있었던 모든 관심은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울의 고향은 이 북쪽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중부 지역이죠. 중부 지역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이제 기브아 중심이었다면 이제 이야기는 유다 중심으로 모든 장면들은 전환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먼저 순서에 따라서 기름을 붓고 뭐 왕으로 선출되고 제비를 뽑고 또 용감함을 증명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에게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먼저 기름을 붓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자기의 용감함을 증명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그게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처치를 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다윗은 큰 인기를 얻게 되고 사울의 질투가 다윗을 향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때부터 다윗의 10년간 도피 생활이 시작되죠. 다윗은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10여 년간 광야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 그리고 아이멜렉이 다윗을 숨겨주자 사울이 이것 사울에게 발각되어서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하고 또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을 하다가 뭐 별 일이 다 있죠. 그다음에 분하고 원통한 자 사울 정권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다 몰려들게 됩니다. 다윗은 거의 야권에 속해 있었던 핍박받는 어떤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600명으로 또 늘어나게 되자 또 이제 뭐 배신도 있고 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면서 사울을 죽일 뻔했으나 그러나 뭐 봐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이제 바람광야에서 생활하고 또 이후에 마지막으로 또 아기스 블레셋의 아기스를 만나서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도시에서 마지막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지역 어떤 곳에서도 사울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는 곳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군이었던 아기스의 투항에서 시글락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현실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다윗의 도피 생활, 광야 생활과 관련해서 많은 시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아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시편 57편 말씀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정말 현대 유다 산지의 밤의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지역을 전전하면서 블레셋 지역을 전전하면서 다윗은 광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사울이 마지막으로 퇴출되는 세 번째 드루야 2차 전면전입니다.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2차 전면전이죠. 시간은 20몇 년 정도 시간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또 지나게 되고 사울이 그동안 이스라엘 영토를 또 많이 넓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확실히 부적연맹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을 하자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역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힘이 강해졌어요. 그러자 블레셋은 아벡 전투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자 한 번 더 손을 보기 위해서 아기스가 블레셋의 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해안도로를 타고 올라와서 수넴지에게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또 기브아에서 많은 병력들을 이끌고 수넴지에게 같이 진을 치게 되죠. 그런데 전쟁을 나가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신의 음성을 들어 신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은 제사장들이 점을 치는 도구입니다. 선지자라도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사울에게 대답하지 말씀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 점치는 여인을 찾으라 사수라는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다 죽여놓고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지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엔돌에 있는 무녀집에서 점을 치게 되고 또 여기 또 뭐 사무엘의 환영이 나타나서 뭐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2차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정말 이스라엘의 최후의 주인은 누구냐? 이것에 대한 전쟁이 대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사울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데요. 이 길보아산 전투로 갑니다. 길보아산. 근데 길보아산이 이렇게 산을 등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길보아산이 이렇게 있으면 뒤쪽에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큰 산맥들이 흐르고 있고 여기 평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망갈 지역을 퇴로를 차단해놓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목숨을 걸었지만 사울과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과 세 아들은 전사하게 되었고 사울은 쫓기다가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목을 베어서 벳산 성벽터에 걸어두게 되고 이후에 사울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야베스 길르앗의 장정들이 밤새 올라가서 벳산에 있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브레헬의 사울의 자살이라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울은 슬픈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사울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본문이 사무엘 하서의 1장 다윗의 애가라는 애가시의 형태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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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 네 번의 이 시에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표현이 네 번이 등장하고 다 요나단 또 요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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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이나 요나단의 이름도 등장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거의 같은 동급으로 슬퍼하면서 다윗은 애가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